자, 지금 테스트 1에 5 같은 경우는 저기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일단 대표적으로다가 나오는 그 핵심 소재가 폐기물에 대한 관리야. 폐기물의 관리. 그러니까는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폐기물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 어떻게 매립할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한번 볼게. 토지, 땅, 그리고 인구의 밀집, 인구 밀도, density가요, 저 밀도란 뜻이잖아. 그래서 인구 밀도, 밀집, 뭐 빽빽함 요 정도로 해석하니까는 인구의 밀도라든지 경제의 힘, 그러니까는 경제력은요, 힘력자 써서 경제력과 그리고 그 중요성은 placed 어디 어디에 놓여져 있는 중요성이 되겠지. sustainability. 자, 여기 되게 좋은 단어가 나왔지. sustainable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얘가 뭐냐면은 지속 가능성이란 뜻이에요. 지속 가능한이란 뜻이고 지금 명사로 쓰여 지속 가능성이라는 명사로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그 방점을 둔 또는 지속 가능성에 부여되어 있는 이러한 중요성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인구 밀도 그리고 그 토지들이 아 뭐뭡니다. 아 리딩 이끌고 있는 요인입니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이끌고 있는 요인에서 리딩에 ing가 붙어서 뭐뭐를 이끄는 이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용도로 해석하면 돼. 앞서 있는 중요한 요인들인데, 그 요인들은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했지.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어디에 영향을 줬죠? 발전에 영향을 줍니다. 쓰레기 관리 전략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쓰레기 관리 전략이 이제 핵심 소재가 되는 거고요. 이건 다른 색깔로 해볼까? 쓰레기 관리 전략이 중요한 여기에서 핵심 소재고, 그 쓰레기 관리 전략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쓰레기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폐기물로 해석해도 되겠지? 폐기물 관리 전략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야. 자,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선생님이 뭐라 했어? 지속 가능성이라 그랬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자, 이제 하우가 문장 앞에 좀 나와갖고서는 방법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보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문사가 이제 의주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동사의 주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는을 붙일 거야. 우리는 방법은 은는을 붙일 겁니다. 자 프라이어가 우선순위를 정하다라는 표현, 우선시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이러한 요인들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사회가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렇게 하자. 그 사회가 이러한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is what, 뭐뭡니다?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끄는 거다. 다른 사회를 이끕니다. 다른 사회를 이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른 사회가, 그리고 종교가, and 그리고 그 나라들이 다루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지 말고 지금 5형식 구조로 보자고. 5형식 구조로 봐서 목적어가 지금 3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온 걸로 다 5형식으로 보자. 자, 다시 할게요. 어떤 한 사회가 이러한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그 다른 커뮤니티, 그 지역사회나 그리고 지역이나 그리고 나라들이 다루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쓰레기를요. 다른 방식으로. 자, 그러니까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런 다양한 사회와 종교와 그 지역과 그리고 나라들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라고 얘기해. 많은 정부들은 utilize 이용합니다, 사용합니다. utilize 이용하다, 사용하다란 표현을 해서 use를 쓰기도 하고 take advantage를 쓰기도 하고요. take advantage of 맨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많은 정부들은 활용하고 사용합니다. 고체 쓰레기의 hierarchy를요. 자, 여기서는 hierarchy라는 단어가 폐기물의 우선 관리 순위래요.
100임을 밑에 나오죠. 우선 관리 우선순위. 자, 많은 정부들은 고체 쓰레기의 우선순위를 사용합니다. 끊어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생산하기 위해서요. 그 제너럴 가이디언스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이니까 가이디언스는 지침이야.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활용합니다. 뭐뭐에 대한 우선순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지를. 그 다양한 쓰레기 관리에 그 사용을. 관리, 얼터네이티브 하면 대안이죠? 아니면 다른 방법. 다양한 쓰레기 관리의 그 대안들의 사용을 어떻게 우선순위 정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 순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정부들이 쓰레기 관리 우선순위를 만드는데 그 우선순위를 왜 만든 거냐면은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었대요. 자, 가볼게요. 대부분의 보통의 그런 우선순위들은 이렇게 되겠지. 아까 히어로 씨가 우선순위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해석해보자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공통의 그 우선순위는 공유하는데요.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 특징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요. 2인 동그라미 치고요. 어디 어디로 ing 그러니까 내림으로써 순서를 내림으로써 해서요. 지금 descend가 내리다라는 표현이고 order는 순서죠. 그래서요. descending order면요. 내린 차순이란 표현이야. 중요성의 내림 차순으로 다음의 특징을 공유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쓰레기를 감소시키고 이게 이제 우선순위 첫 번째 거. 그리고 재활용을 하거나 얘가 이제 두 번째 거, 아, 다시 사용이지. 리사이클링은 이제 뭐가 되겠지? 재활용. 선생님, 둘다 재활용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굳이 이제 재사용으로 바꾸자. 다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또는 컴포스트하거나, 자, 컴포스팅이 여기에서는 비료화시키다라는 표현이래요. 책에서. 비료화시키는 거. 비료화. 네 번째. 그리고 쓰레기를 뭐로 바꾸는 거야? 에너지로 바꾸는 거. 에너지화라고만 적자. 에너지화. 그리고 랜드필링 메리. 얘가 이제 그럼 여섯 번째야. 내림차순으로 정하는 거야. 감소부터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매립까지 이렇게 가는 선호도에 대한 내림차순을 특징으로 합니다. 요런 이제 내림차순으로 요걸 특징으로 하는 게 특징이 다 나와버렸어요. 대부분의 가장 성공적인 쓰레기 관리의 그 전략은, 세상에서의 그 전략은 인정합니다. 자, 리코그나이즈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지? 이런 단어를 잘해야지. 인식하다, 인정하다인데, 그냥 인정하다라고 보면 되고, 사람이면은 알아보다라고 하면 돼요. 인정했는데, 뭘 인정했냐면, 성공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포함한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선택들을. In varying degree, 다양한 등급, 다양한 정도에서 다양한 정도로다가 모든 선택들을 포함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온 거냐면 성공적인 시스템이 포함하는 것이 결국은 뭐란 얘기야? 다양한 등급의 모든 선택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주제는 좀 여기 제목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가볼게. 그리고 가장 unsuccessful이니까는 성공적이지 않은. 자, 그러니까 비교 대조를 이루고 있죠. 가장 성공적이지 않은 전략은 그러면은 다양한 선택지를 포함해서 포함하지 않았겠어.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겠지.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이지 않은 데는 rely on, 의존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리스트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선호도의 그 대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선호되어지는 대안이 최소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지? 가장 덜 선호되는 일까? 가장 선호되지 않는이라고 하자. 가장 선호되지 않는 이렇게 해야겠지? 가장 선호되지 않는 그 대안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봐. 가장 선호되어지지 않는 대안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 내림차순으로 봤을 때. 그치? 아까 매립 정도가 되겠지.
이 매립이라는 단어를 지금 숨겨놓은 거야. 왜냐하면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감소를 시키는 게 가장 먼저고, 재사용, 재활용, 비료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 가장 선호되어지지 않는 대안들을 했다니까는 매립을 지금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적어도 비현실적인 목표를 만들거나 utilizing, 사용하는 것에, 활용하는 것에 비현실적인 목표. 오직 가장 선호되어지는 거. 그러니까는 감소만, 예를 들어서 감소만, 감소만 시키면 비현실적일 거 아니야. 이런 것만 하거나, 아니면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다가 특징으로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감소, 재활용, 재활용, 비료와 에너지와 매립 이런 것들을 갖고서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가장 성공적인 나라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야지 성공적이다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이고 성공적이지 못한 전략들은 매립에만 의존하거나 아니면 쓰레기 감소와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만 활용하려고 한다는 얘기지. 자, 가볼게요. 그 결여는 없어. 결여는 뭐의 결여? 계획의 결여는 associate with choosing only the preferable option까지 가로닫자. 가장 선호되어지는, 가장 인기 있는 선호되어지는 선택들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그 계획의 결여는, 그냥 이러한 계획이 없는 거는 보통 리드트, 초래합니다. 커즈죠. 초래하는데 뭘 초래하냐면 결과가 나오겠지. 결과적으로 뭘 선택하냐면은 오버 유즈를 하게 됩니다. 자, 오버 유즈는 뭐가 되는 거지? 남용이 되겠지. 왜? 넘게 썼잖아. 가장 선호되지 않는 선택지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뭐합니다? 남용하는 것으로 초래합니다. 가장 선택되어지는 선택의 남용. 자, 그러니까 결국 가장 선택되어지지 않는 선택들, 가장 선호되어지지 않는 선택들의 남용으로 이어지게 돼.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고집하다 보면은 한 가지 가장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거지. 균형 잡힌 접근법. 균형 잡힌 접근법이 뭐지? 내림차순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고려한 그 접근법이 적절한 강조, 히어러시까지 가졌자. 히어러시가 선생님 뭐라 그랬지? 우선순위지. 그 우선순위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그 우선순위에 대한 적절한 emphasis, 강조가, 강조를 가진 그 균형 잡힌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데, 미안하다, 가지고 있다가 아니죠, 해집인 되는데 가장 성공적이었었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뭐냐면 폐기물 관리 전략이야. 폐기물 관리 전략인데, 지금 1, 2행에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폐기물 관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폐기물 관리를 할 건데, 일단 폐기물을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의 우선순위를 정했어. 아까 이제 6가지 있었죠. 1부터 6가지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1. 가장 성공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거. 성공적인 전략과 그리고 성공적이지 못한 전략이 두 가지가 나왔죠. 됐지?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성공적이지 못한 전략들은 가장 선호되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선호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결국 선호되어지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호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균형 잡힌 접근법을 해야 된다. 균형 잡힌 접근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봤었을 때 지금 이 지문은요, 되게 괜찮은 지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하면 나는 이 부분을 낼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뭘까? 가장 우선순위가 정확한, 그 가장 먼저 것만 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균형 잡힌 접근법이야? 그치? 균형 잡힌 접근법이니까는 빈칸 추론으로 나오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주제문은 좀 숨겨져 있지만, 요 두 개의 문장에서 지금 주제문이 지금 보이고 있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빈칸추론 문제를 정도 나오면 될것 같고, 굉장히 좋은 단어들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sustainability.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환경 보호의 문제에서는 이 단어가 무조건 저게 핵심 문장이 될, 그러니까 단어가 됩니다. 알겠지? 자, 넘어가서요. 자, 1-6번 한번 보자. 1-6번. 자, 그이 지문을 이해하기 있어서 그냥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해줄게. 그냥 읽으면 좀 이해 안갈수 있는데 지금 두 명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테러픽이라고 대답해. 어때요?라고 했을 때 테러픽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다면 not too bad. Not too bad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러픽 하면요 아주 좋아요고요. 나쁘지 않아요야.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글을 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마도 미국 사람일 거고 이국 사람이면은 미그이 B라는 미국 사람 아메리카일 거고 이 사람은 아마 앵글로색슨 족일 거다. 영어를 같은 영어를 사용하지만 순수 미국 사람은 아니고 유럽 계열의 또는 호주 계열의 뉴질랜드 계열의 앵글로색슨 족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 어떤 근거로 얘기하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대. 긍정평가는 경향이 있대.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라고 한 것은 자기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니까는 미국 사람일 거다. 나투베드는 그렇지 않은 거니까는 얘네들 앵글로색슨 족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미국 사람이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문이에요. 단어 정도만 좋은 단어들이 좀 나오니까 단어 정도만 보고 갈게. 두 명의 영어를 사용하는 그 지인이 acquaintance 지인이 미트 만났는데요. On a street corner 자 길거리 모퉁이에서 만났어요. How are you? 잘 지냅니까?라고 어떤 한 사람이 얘기했더니 대답했어요. 아우 아주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다른 사람이 How about you? 너는 어때요?라고 얘기했더니 not too bad 나쁘지 않아요라고 그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다른 사람인데 자 물어본 거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물어봤고 요거는 대답한 거고 다시 물어봤겠죠? 너는 어때요? 대답한 거는 요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같은 사람,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이 conversational interchange 자 conversation 하면요 관례적인, 관습적인이지. 컨벤셔널, 관습적인 인터체인지, 서로서로 교환하고 있죠? 뭐, 의사소통의 교환이라고 할까? 주고받기라고 돼 있는데, 그냥 교환이라고 하자. 이러한 간습적인 그 교환으로부터 우리는 can infer 할수 있습니다. 아, 됐지? 자, infer의 별표치고 외우세요. infer 하면은 추론하다야. 추론할 수 있어요. 그첫 번째 스피커는 is 아마도 from 앵글로 컬처에서 온 사람들일 거야. 서치해지 예를 들면 미국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아니면 리스트레나 그리고 그두 번째 사람은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지금 the other가 되겠죠. 두 번째 사람은 아마도 US 미국 사람일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표시했죠. 그들은 둘다 스피크 말하는데 똑같은 언어를 말해요. 하지만 그 규범은 여기서 규범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 규칙 정도로 보면 되겠지. 어떤 거? 오프닝,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스 표현들의 시작을 안내해주는 그 규칙이 will differ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 규칙이 다른데 그두 명의 사이에서 달라요. 상대적으로. 비슷한 문화 그룹, 그치? 상대적으로 비슷한 문, 두 명의 상대적으로 비슷한 그룹은 영어권이지. 영어권에 사는 비슷한 그룹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똑같은 영어를 쓰는 사람이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그두 개의 영어권 사이에서도 심지어 차이가 나는데, 이 특징적인, 자, distinctive, 독특한 특징적인, 외워줘야겠죠? 이 독특한 특징적인 그 측면은, 미국 문화의 측면은,
is the value 가치가 있는데 자 중요시 여기 있는데 놓여진 중요시를 여겨줬어요. 아, 자, 그 가치가 놓여져 있는 가치가 중요한데 그 표현 자신은 이거다.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놓는 그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이것은 is not found 발견되어지진 않아요. 됐지? 자, 여기서요. 요거 잘 봐야 돼. extent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규모 정도로 외우는데 요걸 같이 외워. to the extent. extent가 나오면요. 항상 이 앞에 to가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정도는 이란 뜻이야. 정도는인데 여기에 지금 sum이 들어가 보통 sum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이제 same이 들어갔으니까는 그 같은 정도 이렇게 가야겠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약간 같은 정도로 발견되어지진 않습니다. 모든 다른 세상의 모든 다른 부분들에서 그 같은 정도로다가 발견되어지진 않아요. 그치? 다시 갈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그 가치가 is not found, 발견되어지지 않는데, 같은 정도로 발견되지 않아요. 모든 다른 부분에서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몇몇 연구하는 사람들은 발견했습니다. 뭐를 발견했지? 미국의 학생들은, 자, 비교 대조입니다, 이제. 보고했습니다. being more, 좀더 자주 그 상황을 보고하는데, that,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read to feeling positive about themselves. 아, 그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을 종종 많이 보고했고, 반면에 일본의 학생들은 보고하는데, being, 어떤 상태를 보고되냐면, 좀더 자주 그 상황을, 어떤 상황? 그들이 비판적으로 느끼는 상황이야. 그들 자신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느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사는 은섭이는요, 미국에 사는 은섭이는 거울 보고 와 잘생겼다고, 일본에 사는 은섭이는 뭐라고 얘기할까? 스고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겠죠? 오케이? 오케이. Furthermore, 게다가 그 미국 사람들은 be likely to 맨날 보는 거죠. 좀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자,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 그 상황인데 어떤 상황? Where Japanese 사람들이 did not,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did not feel, 느끼지 못해. 긍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대화를 통해서 같은 언어의 대화지만 같은 언어, 같은 언어의 대화지만은, 아, 출신 문화권을. 뭐할수 있다 그랬지? 인퍼가 가능하다. 추론이 가능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은 긍정적으로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 예를 들어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좀 크게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자, 이 글은요, 그냥 쉬웠었고,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좋은 단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이거야. 인퍼라는 단어, 추론하다라. 그리고 to the extent. 이 단어는 꼭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 됐고요. 됐습니다. 자, 7번 문장을 한번 보죠. 자, 지금 7번인데, 7번도 좀 얘기를 해주고 가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운동을 할때그 장비가 그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는 의심할 순 없어. 그 얘기야. 근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그래도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노력, 장비빨이 아니라 신체적인 노력과 직결된 것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했던 그 누구지? 100m? 그 친구 이름 뭐지? 하여간 100, 어? 볼트라는 자메이카 100m 단거리 선수가
신발이나 옷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해서 자기 발에 맞게 또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했었어도 결국 그 볼트 보고 장비빨이네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신체적인 노력과 직결된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러한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와서 인간의 신체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지. 저기 뭐야, 장비에 더 높은 점수를 주진 않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갈게. 지난 그 수십 년 동안에 이것은 가짜 주어입니다. has become 되었는데 더 어렵고 점점점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짜 주어, 투이야가 진짜 주어죠. 뭐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냐면 부정하는 것이 어려워졌고요. 심지어 무시하는 것은 어려워졌어요. 그 영향을요. 그치. 오늘 임팩트 많이 나오네. 뭐에 대한 영향? 그 기술적으로 발달된 장비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그 운동의 이벤트니까 운동 경기라고 할게요. 운동 경기는 프롬부터 가로 열자. 투 어디까지? 미국까지 하셨자. 그러니까 배스 피싱은요, 그 낚시인데 얘가 이제 배스가 우리나라 그거지 이제 농어래요. 농어 낚시 대회서부터 아메리카 컵이라는 큰 대회까지 이르기까지 그 운동의 그 경기, 스포츠 경기들은 해브 셔터드 산산 조각 냈습니다. 셔터가야 산산 공작 내대요. 뭐를 산산 조각 냈어요? 환상을 산산 조각 냈습니다. 대 어떤 환상이었냐면. 그 테크노 사이언스가 과학 그 저기 뭐지 테크노 기술 과학이 과학 기술이 단지 저스트 단지 장비다 라는 그 환상을 단지 장비일 뿐이야 라고 하는 환상을 산산이 깨뜨렸고 그리고 자 깨뜨린 게 이제 1번이야. 환상을 깨뜨렸고 과학은 단지 장비이며 그리고 자 하이라이트는 지금 묶어주는 거는 지금 엔드로 봤었을 때 지금 선생님은 이거 해브 셔터드에 묶여 있다고로 좀 봤거든. 여기서 묶여 있네. 과학 기술은 단지 장비고 얘첫 번째 문장이고 얘가 첫 번째 동사고 하이라이트 강조하고 있는데 단지 어떻게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강조합니다. 그 스포츠가 is o many science 그 테크노 사이언티픽 알펙트. 자, 알펙트 하게 되면은 아트 보이죠? 얘가 인공품. 인공물. 그리고 관행, 관습. 아, 인공물과 그리고 과학적인 그 테크노 과학의 그 많은 관행에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강조하고 있고, 단지 장비라는 것에 대한 그 환상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장비는 장비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요,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스포츠가 뭐 하고 있어?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도 다 저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서 동시대의 contemporary면 동시대에 얘는 그냥 현대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현대의 그 사회는 여전히 BUASB 나왔죠? BUASB 이거 그래서 나온 거야. 사회는 여전히 보는데 스포츠를 as 뭐로서 보냐면요. 분명히 디사이드가 이제 결정하다죠. 이디가 없은 건 결정된이잖아. 그래서 이제 디사이드를 해서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뭐 분명이라고 보면 돼요. 분명히 인간의 물리적인 노력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 현대의 스포츠는 아직도 여전히 스포츠를 비유 보는데 뭐로 본다는 얘기야? 인간의 인데벌 노력으로 본다는 얘기야. 밑에 하나 더 적을게. 뭐가 아니라? 이퀴먼트 단지 장비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본다는 얘기야. 장비빨이 아니가 인간의 노력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장면이 나왔네요. 알겠지? 이 문장이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봤을 때 굉장히 주제문으로 봐도 딱 좋은 거죠, 지금. 주제문 딱 좋죠.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봅니다. 할게요. 인간들은 사회적인 생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그 어떤 강조가 온 누구에 대한 강조? 인간의 뭐뭐 해야 되냐? 인간의 독타노튼 벌써 잠깐 주어를 어디로 봐야 될까요? 어디까지 볼까?
지금 여기까지 동사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모터가 지금 뭐로 쓰였냐면은 근육 운동이란 뜻이에요. 근육 운동. 인간의 근육 운동에 대한 강조. 뭐를 넘어선 과학 그 테크노 과학 기술의 그 머시너리 기계죠. 머시너리면요 기계. 그러니까는 과학 기술 기계를 넘어선 인간의 근육 운동에 대한 강조가, 그러니까 어디에 더 강조를 두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인간의 근육 운동에 더 많이 강조를 두고 있어. 뭐를 넘어서? 과학 기술을 넘어서 인간의 근육 운동에 더는 그 강조는 나도우님 뭐뭐일 뿐만 아니라가 나왔으니까는 버돌소 나올 테니까는 뭐 이렇게 하자. 버돌소가 어디 있을까요? 어우, 좀 멀리 있죠.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렇게 가자.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육 운동에 대한 강조가 동기를 부여해주는데 운동 선수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줘요. 언제? 그 무서운 효율, 저기, 에피셔시. 자, 에피셔시가요, 효능, 효율성이야. 그 다음 과학 기술의 그 임플리먼트. 자, 임플리먼트가 기구, 도구, 사용하다란 표현이거든요. 임플리먼트는, 이거는 좀 많이 보자. 원래는 이제 실행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명사로 쓰였을 때 인스트루먼트 도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과학 기술의 그 기구의 두려운 효율성이 캔비스인 보여질 때, 다양한 시야에서 보여질 때, 호라이즌도 우리가 이제 뭐 수평선, 지평선이라고 봤잖아요. 수평선, 지평선. 여기 이제 해가 이렇게 뜨는 거, 지평선 봤지? 그래서 이만큼을 이제 수평선, 지평선으로 호라이즌을 봤는데, 이 시야 범위란 뜻도 있어요. 넓게 보는 범위. 그 다양한 시야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지는, 다음 과학기술의 기구에 그 무서운 효능을 보여줬을 때, 운동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지하고 뒷받침해 줍니다. 아, 뭐를 뒷받침해 줘요? 그 종합적인 거절을 뒷받침해 줍니다. 뭐에 대한 거절이겠어? 그 현재 진짜 힘에 대한 거절을요. 누구의 힘이겠어? 과학기술, 스포츠에서의 과학기술의 그 진짜 힘을 거절하도록 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지금 다음에도 분명히 발전하게 되면은 인간을 넘어선 기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인간의 근육 운동에 대한 기계보다는 인간의 어떤 운동에 대한 그 지금 현재의 그 강조가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거절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문장이 길지만요, 굉장히 간단해. 알겠지? 가볼게. 이러한 도미넌트 지배적인 저 운동 경기의 지배적인 중요한 주된 나레이티브 서사는 자 서사에 대한 얘기는 이제까지 이제 내가 글로 써서 말했던 것은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흐름은 글로 써진 흐름은 이렇게 봐도 돼요. 그 지배적인 흐름은 운동과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의 지배적인 흐름은 아 어바웃 누구누구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의 신체적이고 지적인 노력에 관한 것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운동과 스포츠 경주에서의 인간의 이 스포츠 경기들 자체가 인간의 어떤 신체적 그리고 지적인 노력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아까 인도어버도 나왔고 스트러글도 노력이라고 해석하는 거 보이죠? 뿐만 아니라 더 호스트는요. 그냥 매니 정도로 보면 돼요. 매니 어스토 많은 문화적인 그 생각뿐만 아니라 믿음 그리고 관행 뎁 가로 열자 어떤 거? Work to privilege. 자, 프리빌리지가요 특권을 부여하다지. 특권을 부여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가치를 주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그 인간의 몸에 그 과학기술을 넘어선 가치를 부여하도록 작용했던 그 관행, 그러한 믿음, 이렇게 해왔던 그러한 생각뿐만 아니라 신체적이고 지적인 인간의 노력에 관한 것이 바로 현대 저기 서사였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과학, 기술, 과학, 테크노, 사이언스, 기술, 과학의 스포츠의 영향. 영향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 정도에서 이제 과학적인 그 기술 과학의 장비들이 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거는요, 부인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하지만 뭐가 된 거냐면 스포츠에 대한 또는 운동 경기에 대한 컨템포러리, 그러니까는 현대 사회의 인식은 현대 사회의 인식은 자 인간의 노력과 자 노력은 우리 뭐로 표현했죠? 인 때, 뭐로 표현했고, 아니면은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는 struggle로 표현했죠. 인간의 노력은 오버했어요. 넘어섰어. 오버했어. 누구를 넘어섰다 그랬지? 그치. 과학기술, 테크노 기술을요, 이런 것을 넘어서 있다. 뭐가? 인식이 넘어서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해됐지. 자, 그럼 인식을 넘어서 이제 근거는 지금 여기 이제 요 문장에서 이제 근거가 나오는데 그 인식이 뭐였었냐면은 문화적인 생각, 믿음, 그리고 관행, 특권을 부여하는 관행들이 이런 과학기술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서 스포츠는 결국은 인간의 노력에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정도의 글의 흐름이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알겠지? 자, 됐어요. 자, 이제 여기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자, 테스트 12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실존주의 심리학이라는 게좀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실존주의 심리학에 대해서는 좀 생소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theoretical, theoretical 하게 되면요, 이제 실존주의, 이제 실존주의 심리학이란 뜻이고, 그리고 이제 perspective는 이제 관점이니까. 좀 아닌데 이게 이거는 이제 theory는 이론이잖아. 아 여기가 나오는가? existential psychology 여기까지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실존주의 심리학으로부터 예그 이론적인 관점은 시사합니다, suggest 암시합니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어세팅은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하는 것은 한번 볼게요. 뭐를 받아들였지? 자, 개인적인 벌러너블. 자, 벌러너블이 선생님 뭐랬지? 깨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우니까 취약점. 그리고 페이싱 데스, 죽음을 직면하고 엔드, 그리고 경험하는 것인데, 자, 죽음을 직면하거나 취약점을 개인적인 벌러너블이나 경험하건 경험하는 것, 그리고 죽음을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 잠재적인 우리 자신의 죽음의 그 잠재적인 현실을 경험하는 그것은, 됐지? 하는 것은, lead to, 이끕니다. 잠깐만, 여기 왜 S가 여기 왜 나왔을까? lead에 S가 붙으면 안될 건데. 좀세 개가 묶였는데 이게 S 붙었다. 이거 좀 조심하자. 지금 책에서 설명을 잠깐 보니까 대절에 동사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가 하나, 둘, 세개 묶였는데 이걸 다 따로따로 봤나 봐요. 이것은 초래하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변화의 과정을 초래합니다. 자, 일단은 이게 나왔든 안 나왔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경험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거 뭐, 그 직면하고, 그리고 이런 경험하는 것들은 초래하는데 그 결과가 뭐지? 그치. 사고방식의 포메이션의 과정의 변화, 변화의 과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을 초래한다는 게 결과야. 어떤 변화냐면,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야. 포함하는 전치사입니다.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가치를 포함한 in the ways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우리 자신의 자아를 이렇게 할까? 우리 자신의 자아의 감각을 경험하는 방법에서 기본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변화의 과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좀 어렵다. 자, 첫 번째 거. 개인의 취약점이나 죽음에 직면하거나 자신의 죽음의 잠재적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변화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라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 자신의 변화의 과정을 현실을 경험하는 변모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 실존주의적 위에서 얘기했던 실존주의적 심리학 관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게 결국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그 심리학에서 나의 죽음, 취약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변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좀 쉽게 풀어내면은 우리가 좀 죽을 고비를 넘기면 좀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자기 자신을 좀 바꾸거나 막 이런 게 있잖아.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한번 볼게. change 변화는 in this 이러한 맥락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나쁜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서의 이거 그런 변화는 is understood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이런 거 잘 알아 그랬어. 많이 나오는데 대충 외우면 안 되는 거지. in terms of 하면 무슨 뜻이지? 뭐뭐의 관점에서라는 표현이라 그랬죠. 이거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집니다. 뭐뭐의 관점에서 이런 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변화의 과정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또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 뭐뭐로 초래하는 결과죠. 삶을 초래하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집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야? 사라지는 삶이야. 좀 더 풀리 완벽하고 그리고 좀 더 alternative 30. 자, alternative 30 하면 좀 어려운 단어죠.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진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용어 변화라는 transformation 그 변화라는 그 용어는 is seen 보여지는데 뒤에 as가 나왔지 그 뭐뭐로 보여지다죠. 특별히 적절한 것으로서 보여지는데 오늘 여기 괜찮은 게 나왔네요. in that 하면요 뭐뭐라는 점에서란 뜻이에요. 뭐뭐라는 점에서 자, 인댓이 뭐뭐라는 점에서 해서 얘는 좀 because의 의미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이 is derived from 그 뭐뭐로부터 박탈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외우지만 뭐뭐로부터 유래하다라고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become from하고 똑같아요. 자, 일단 이것이 라틴어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transformatio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라는 점에서 뭐를 언급하는? shaping of change, 제 change of shaping 그러니까는 모양의 변화를 언급한다. 됐지? 자, 일단은 그 용어 변화라는 용어는 특별히 적절한데 뭐라는 점에서 모양의 변화를 언급하는 transformatio라는 라틴어로부터 유래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특별히 적절합니다. 그 쉐이프 어떤 사람의 삶의 그 모양이 이제 그래서 바뀌게 됩니다. 인데 뭐뭐라는 점에서 바뀌게 돼요. 그 경험이 이끈다는 초래한다라는 점에서 완벽하고 아까 alternative life가 뭐라 했지?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일했지. 진정성 있는 삶으로 초래한다라는 점에서 그 사람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죠. 콤마 찍혀 있고 엔드가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진정성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지는데 뭐로써 이해되어지는 거냐면 진정성은 결국 taking responsible for one's own existence. 자, 그치.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건데 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사람의 자신만의 존재의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것으로서 이해되어집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그 대중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따라가는 거야. 비록 이것이 create 만들어졌어. discomfort 불편함을 만들지라도 대중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는 굉장히 완벽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낳는 과정이다. 그것은 결국 대중을 따라가지 않아. 좀 힘들더라도 그 얘기입니다. 진정성 있게 된다라는 것은 is not 아니에요. 고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립된 엔드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벗이 나왔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했지.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험되어지는 건데 뭐로써? 그 become more true 되는 건데 좀 더 진실 있게 대한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떻게 된다 그랬지? authentic이라고 그랬죠. to oneself 어떤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진실하게 되는 것 진성성 있게 되는 과정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과정이고 받아들이는 건데 한계와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진정성 있는 삶으로서의 변화는 실존주의적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변화는 좀더 진정성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 자기 조신의 삶을 하고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뭐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적자. 진정성 있는 삶으로의 변화. 이거는 어디 관점에서?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진정성 있는 삶으로의 변화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 얘기는 결국 군중을 따르기보다는 좀 이거는 좀 약간 그 뭐지? 자신의 한계, 마지막 문장에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요.